새벽 기도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새벽이 기대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기도하면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면 버림받는 인생이 된다. 여러분 실패가 뭐예요? 실패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성공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당장 지금 눈에 뭐가 잘 되고 안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서 노예로 팔려갔어. 그럼 실패한 거예요? 아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윗이 예? 막 사울을 피해서 왕을 피해서 도망다녀요. 그러면 그 인생이 실패한 겁니까? 실패한 거예요? 이런 과정만 보면 안 돼요.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교육받고 왕궁에서 훈련받다가 남고사님 좀 가운데로 오세요. 그쵸? 뒤에 앉으면 내가 굉장히 원로 목사님들 조금 안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막 흩어져 있으면요. 정신이 조금 안쪽으로 사람 뒤에 숨지 말고 왼쪽으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집중이 돼야죠.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거 아니더라도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시더라도 이렇게 앉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보세요. 막 터져서 이 사람은 저쪽에 앉고 이렇게 만지면 굉장히 정신이 사나. 그리고요. 이렇게 설교할 때는 목사의 눈을 보세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 건 눈에서 은혜를 받는 거지. 막 여러분 이렇게 뭐 성경을 본다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이런 과정만 보고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없다 이거예요. 과정만 보고. 예레미야가 겉으로 보여지는 과정만 보면 뭐예요? 아마 실패한 걸 거예요. 자기 혼자 왕따예요. 왕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누가 오라요? 예레미야 말씀이 진리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거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기도해가지고 오늘 무슨 열매를 보고 오늘 무슨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뭐를 준비한다고요? 미래를, 현재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를 준비하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거라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 1년 후가 달라진다고요. 믿으십니까? 오늘 기도하면 한 달 뒤, 6개월 뒤가 어떻게 돼요? 달라진다고. 믿으십니까? 그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기도해서 당장 이번 주에 써먹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33절에 보니까 백성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 내게 여호와의 신탁이 무엇이냐 물을 때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무슨 신탁 말이냐?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여호와의 말이다. 여러분 여호와의 신탁. 이 뒤에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우리 생명의 삶이 설명을 잘 해주고 있어. 여호와의 신탁. 유다 백성과 예언자 제사장은 신탁이 무슨 말이야? 맛사, 말씀, 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이긴다 그러냐? 진다 그러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 신탁이란 거 하나님이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준다 그러냐? 뭐 어떤 뭐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버리겠다. 34절 시작. 예언자나 제사장이나 그 밖에 누가 이것이 여호와의 신탁이다 라고 주장하면 내가 그와 그의 집을 처벌할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시고 하나님이 처벌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거나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해서 정말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냥 뭐 아무거나 뭐. 여러분 무슨 막 무슨 좋은 얘기만 한다고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막 칭찬만 하면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진리를 전해야 돼. 믿으십니까? 진리를 전해야 돼. 진리가 말씀이에요.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진리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예수가 생명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장은 생명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길인지 진리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시간이 지나야 안 되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시간이 지나야 한다. 이거예요.
지금 당장은 몰라요. 35절 시죠. 너희는 각자 자기 친구나 자기 형제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또는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36절 시죠. 그러나 여호와의 신탁이라고 다시는 언급하지 말라. 이는 각자 자신의 말이 자기의 신탁이 돼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 명분에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가 왜곡. 함부로 하나님이 이 신탁이라는 게 왜 신탁?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맡기셨다. 여러분 다윗이 잘 보세요. 전쟁을 앞두고 적이 쳐들어와. 그러면요 다윗이 왜 하나님께 훌륭한 자리 하나님 저거 싸워야 됩니까? 싸우지 말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적들을 네 손에 붙이겠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나가기만 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진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신탁이에요. 여러분이 또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이걸 내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의 응답을 받겠죠?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로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요 실수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기도 전에 어때요? 먼저 움직여. 그러다가 뭐예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하나님의 신탁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자신의 말이 자기의 신탁이 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한다. 왜곡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레미야 보면서 야,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굉장히 싫어요. 여러분 지옥에 대한 책 보면요. 그 지옥에서 제일 고통받는 자들 가운데 이단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단 교주, 사이비 이런 사람들이요. 굉장히 그 지옥에서도 극심한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해요? 왜곡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심판이 엄청 커요. 여러분 응? 제가 오늘도 사무실에 책 하나 갖고 왔는데 정말 지옥은 있습니다. 그쵸? 그 책을 열어보니까 저희 아버지 이름이 있더라고. 누가 선물을 준 건지 그런 것 같아 보니까. 정말 지옥은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도 다 똑같아요? 아니에요. 다 곳곳에 다 저기 그런 구역이 있어요. 구역이 있어요. 어떤 구역 어떤 구역. 신도시 가면요. 우리 마곡에도 어떤 데는 뭐 오피스텔 어떤 데는 뭐 공원 어떤 데는 뭐 호텔, 어떤 데는 에? 뭐 상업단지, 뭐 상가 다 보여요. 구역 있죠? 지옥에도요. 어? 이단들 따로 보이게. 에? 교주들. 살인자들. 죄 중에서도요. 흉악범들 있죠. 그 사람들 지옥에 따로 그 사람들 심판하는 지옥이 따로 있어요. 또 천국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들 누굴까요? 순교자들. 순교자들. 주님을 위해 목숨 바친 자들. 또 상급, 어? 상급이 많은 사람들. 전도에 목숨 건 사람들. 또 하나님이, 여러분, 아무나 주님 가까이 사는 게 아니라고요. 저 어제도 말씀드렸죠, 수요예배 때. 여러분, 천국에 가서요, 뭐 부모, 형제, 남편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나 뭐 누가 부모고 형제고 뭐 어? 사돈이고 친척이고 조카고 그러죠. 천국에 가잖아요. 다 형제고 다 자매야. 네? 할아버지 할머니 뭐 고조 할아버지가 아니라고요. 다 그냥 형제님. 자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신부야. 그 뭐 성도 없어. 남자고 여자고도 없어. 그러니까. 네? 그렇잖아요. 거기 가서도 뭐 결혼하고 뭐 애 낳고 그러겠어요. 천국에서. 아니죠. 다 예수님의 신부예요. 아시겠습니까? 응?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는 천국 가서 뭐 우리 가족끼리 같이 살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천국 가서 뭐 그게 아니에요.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사는 지역이 달라. 이 땅에서 가족끼리 같이 산다고 천국 가서 같이 사는 게 아니야. 한 사람은 지옥에 있을 수도 있고 한 사람은 천국에 있을 수도 있고 믿음에 따라서 물론 가족끼리 같이 모이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말아라. 마음대로 아무거나 하나님 말씀으로 뭐예요?
착각하지 말아라. 37절 시작. 너는 예언자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내게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또는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38절. 여호와의 신탁이라고 너희가 주장한다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여호와의 신탁이라는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보내 여호와의 신탁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왜곡할 것까지 미리 어때요?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앞으로 닥칠 일을 다 어떻게 해줘요? 알게 해주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비밀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미래의 일을 준비해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따지고 보면 기도가 미래를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미래를 뭐예요? 알게 해줘.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드리면 제가 이제 지방 서기하고 지방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요. 그게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모이면서 이렇게 툭툭 던지는 얘기가 있어. 응? 툭툭 던지는 얘기가. 그냥 제가 뭐 특별하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툭툭 지나가면서 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이다. 막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모임이 있어서 정도를 가야 되는데 또는 편법을 행한다든지 어떤 뭔가 사람의 어떤 그런 응? 개인적인 어떤 생각으로 뭔가 응? 그럴 때 아, 법대로 가지 않은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럼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돼요. 제가 그냥 툭툭 던져요. 근데 제가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쭉 지내온 역사를 보니까 아, 이러면 이럴 것이다. 이러면 이럴 것이다. 툭툭 던져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다 맞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있어왔던 걸 제가 기억을 하니까 응? 이렇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해. 그러면요 거의 맞아. 그래가지고 제가 좀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야 진 목사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근데 이게 예언의 은사가 아니라 지나온 거를 보니까 응? 미래가 보이는 거니까 역사를 알면 뭐가 보여? 미래가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냥 구약을 열심히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할 것이다. 처음에 잘 믿다가도 나중에 타락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성경에 축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저주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천국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지옥 가는 사람들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아무거나 하나님의 신탁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거를 미리 뭐해 하나님이 다 알게 해준다. 알게 해준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세상이 얼마나 거짓된지를 미리 뭐해 하나님이 다 알게 해준다. 얼마나 의리. 39절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희를 확실히 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성읍과 함께 너희를 내 눈앞에서 여러분 이게 39절을 잘 보면 약간의 반어법도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희를 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내버릴 것이다. 그 말을 왜 해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죠. 정말 하나님이 버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야 니네 그러려면 학교 가지 마. 그럼 진짜 학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야 그럴 니네 그렇게 살려면 나가.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만큼 뭐예요?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정말 제대로 너희가 지금이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어떻게 된다? 내버려질 것이다. 그러니까 경고를 또 우습게 여기면 안 돼. 그렇죠? 네? 경고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4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모욕과 잊혀지지 않을 영원한 수치를 줄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것도 지금 미래예요,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죠. 야, 너희 지금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응? 안 좋아질 거야. 지금 제대로 기도 안 하면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안 하면 나중에 결과가 안 좋을 거야. 미래를 그 말하는 건 왜 그 말을 하는 거죠? 응? 왜?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 돌이키라는 거. 믿으십니까? 응?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 건 빨리 심판받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말씀하면 너희가 뭐였고, 그러니까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 형벌과 죄가 어떨 것이다? 무시무시하다. 여러분, 예수님 가룟유다한테 뭐라 그랬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 그 말은 뭐예요? 정말 가룟유다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예수를 팔아서 네가 지옥에 가면 그 죄와 형벌이 어때? 엄청날 거야. 그러니까 지옥 가서 그 가룟유다가 형벌 받을 걸 생각하니까 차라리 뭐 하는 게 나? 안 태어나는 게 나. 그 말은 뭐예요? 지금이라도 뭐 하라는 얘기예요? 빨리 지옥 가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꿈에서 환상으로 지옥을 봐봐. 그러면요, 목사가 전도하라는 얘기 안 해도 된다니까. 왜요? 보고 오니까 어떻게 돼요? 응? 이거 지옥 갈 사람들이 주변에 보이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응? 전도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래. 이게 막, 응? 제 지난번에도 그 최원수 장로인가? 그 소금 전도왕. 응? 그분 간증 우리가 영상으로 봤는데, 결혼해서 사위가 교회를 안 갔다는 거예요, 주일날. 근데 그 장로님은 전도왕이야. 막 교회마다 간증 집회, 전도로 간증 집회. 근데 딸이 결혼했는데 사위가 교회를 안 갔다는 거예요. 장인은 전도왕인데. 그래가지고 어떻게인지 알아요? 그 나중에 간증이 나와요. 이거 내가 전도왕 딴 데 가서 전도했다고 간증하면 뭐하냐? 우리 사위가 교회 안 가면 무슨 은혜가 되고 무슨 덕이 되겠냐? 내가 오늘부터 이 집에 와서 살아야 되겠다. 아예 사위 집에 가서 뭐 해버렸어? 어? 여기서 먹고 자고 하겠다고. 그래서 같이 교회 데리고 가겠다고. 그러니까 사위가 뭐라 그랬을까요? 어?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는 주일날 교회 빠지지 않겠습니다. 어? 왜 이제 교회 빠지면 어떡한다니까? 장인이 집에 들어 살겠다는 거야, 같이. 내가 전도왕 다른 데 가서 간증하고 다른 데 가서 전도했다고 막 복음 전하는데 우리 사위가 교회 빠지면 되냐 말이야. 여러분, 왜요? 천국 지옥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 지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냥 열심히 해라 그 얘기가 아니죠. 지금요,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모욕, 영원한 수치. 이건 뭐예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계속 영원한 수치, 영원한 모욕. 하나님이 버린다, 하나님이 잊어버린다. 이건 뭐예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 여러분, 장로교하고 감리교의 교리가 조금 달라요. 감리교, 장로교는 하나님이 선택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택정하셨다, 이걸 너무 강조해가지고, 야,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으면은 웬만하면 다 천국 간다. 뭐 교회 빠져도 천국 가고, 뭐 내가 뭐 예수만 믿으면 되지, 뭐 굳이 뭐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해야 되냐? 구원의 확신, 구원의 이래가지고요 신앙생활을 막. 근데 감리교 웨슬리가 뭐라 그랬냐? 네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는 그때 가봐야 한다 그랬어. 간부로 천국 간다고 자신하지 말아라. 그 당시도 모라비안 교도라고요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에? 쉽게 말하면 어떤 막 사람들이 막 준비를, 야, 저런 무슨 광신도들 아니냐? 그 당시 웨슬리 목사님 당시 감리교는 아닌데 어떤 막 뜨겁게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오히려 감리교 웨슬리 목사님이야, 저런 사람들을 저렇게 막 뜨겁게 기도하는 거 뭐라 하지 마라. 오히려 저들이 천국 가고 우리가 지옥 갈 수 있다. 그건 누가 결정하는 거야?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지. 우리가 함부로 야, 뭘 저렇게 뜨겁게 기도하냐, 뭘 저렇게 뭐 유별나게 하냐, 함부로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반대로 그 사람들이 천국 가고 우리가 지옥 가면 어떡하냐 이거. 굉장히 우리가 잘 아셔야 돼. 그래서요, 영원한 뭐요?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의 교리론요, 잘 들으세요. 구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만 구원받게 선택했어요? 구원은 누구나 받아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의지로
작정에서 교회 안 나오고 작정에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해 가세요? 네?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고 선곡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을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놓으면, 내가 하나님의 손을 응? 저버리면, 그쵸? 응? 내가 하나님을 응? 막판에 하나님이 어디 계셔? 지금까지 내가 다 교회 헛다녔다. 지옥 가는 거야. 그럼. 막판에 임종 앞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죽음 마지막에 장로가 아 이거 하나님 계신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계신지 모르겠다. 목사님이 막 정신 차려. 이제 실제로 김장로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래. 몰라서. 정말요. 응? 감리교의 교리로는요. 우리가 끝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응? 남들은 다 구원하고 나는 지옥 갈까? 나는 구원받지 못할까 염려가 된다. 그게요.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없단 얘기예요? 아니에요. 나는 끝까지 달려간다. 나는 끝까지 예? 구원을. 그래서 우리 감리교는요. 구원의 확신이란 용어를 안 쓰고요. 구원의 완성이란 용어. 따라서 구원의 완성. 구원의 완성. 시작은 뜨겁고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뜨겁고 막 성령 받고 막 그러다가요. 나중에 지옥 가면 뭔 소용이 있어. 그렇죠? 처음에 막 뜨겁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주님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 지옥이죠. 그래 안 그래요? 응? 넌 이전에 응? 수고했으니까 이전에 잘했으니까 천국 보내줄게. 돼요? 네? 돼요? 아무 소용 없어. 여러분 과거를 자랑하지 마세요. 제가 미국 가보니까요. 미국에서 목사님들 많이 만났는데 여러분들을 다 보니까 한국에서 다 제가 부흥사였고 막 큰 교회 했었고 뭐 한국에서 뭐 다 날고 겼다는 거야. 근데 보니까 미국에서 자기 교회도 없어. 그냥 뭐 어디 사역지도 없고 뭐 그냥 맨날 놀아. 근데 뭐 한국에서 뭐 자기가 뭐 날고 겼다 그러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 놀고 있는데 사역도 안 해 그냥. 소용 있어요? 뭐 옛날에 뭐 주님의 음성 들고 뭐 100번 예언했어 무슨 소용이 있어?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미래가 중요한 거 아시겠어요? 뭐 과거에 뭐 내가 뭐 한디에 뭐 왕년에 전도 많이 하고 왕년에 기도 많이 이거요. 그거 자랑하는 사람 치고 현재 믿음 사람 믿음 좋은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어. 과거를 자랑하지 말고요. 현재를 자랑하세요. 미래를 자랑하세요. 믿으십니까? 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주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면 어떤 인생이 돼? 버림받는 인생이 된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요? 경외하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은 뭐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뭐가 조금 잘 되고 이게 성공이 아니에요. 나중에 버림받으면 무슨 소용이냐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네? 젊었을 때 한때 잘해가지고 나중에 버림받으면 무슨 소용이냐고요. 우리 믿음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저도요. 이렇게 보면요. 뭐 한때 뭐 대단했고 한때 근데 나중에 보면 지금 교회도 안 나가. 무슨 소용이 있어? 이해가요? 막 한때 뜨거워가지고 막 그런데요. 예수도 안 믿어. 무슨 소용이 있어? 무슨 소용이 있어? 하, 뭐 한때 성령 받아가지고 하, 뭐 병 고치고 뭐 예언 사역하고 뭐 근데 지금 응? 어디 뭐 응? 아무것도 안 놀고 있어. 무슨 소용이 있어?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계속 붙들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 내가 달려갈 길과 내 모든 소망, 내 모든 면류관을 향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어때요? 달려갔다. 할렐루야. 에?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은퇴하고도 계속 에? 달려가죠. 은퇴하고도 어때요? 쉬지 않고. 뭐 원로 목사님 사모님 노는 거 봤어요? 에? 놀 시간이 없죠? 에? 얼마나 어? 일해야 일하시죠. 어? 그림 그리죠. 또 목사님 계속 말씀 올리죠. 에? 놀 시간이 어디 있어? 여러분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끝까지 달려가는 끝까지. 끝까지.
저는요 지금까지요 감사하게도 98년 신학교 들어간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 계신 건가 안 계신 건가 뭐 그런 방황을 해본 적이 없어.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제가 방황할 사람으로 보여요? 방황할 시간이 없어. 오늘도 끝나고 지금 7시에 여기 황태세상에 또 교구협의 임원회의 하러 가야 돼. 방황할 시간이 없다니까. 끝나고 잠깐 잤다가 또 세종대학교에 은혜 받으러 가야 돼. 방황할 시간이 없어요. 내일 되면 또 금요일이니까 어디 가야 돼? 여리고 기도회 가야 돼. 방황할 시간이 없다고. 그렇잖아요. 토요일 되면 저녁 예배 똑같이. 내일 7시 반 저녁 식사하러 오세요. 네, 저녁 예배로. 너무 좋죠? 여러분, 우리 박학주 선생님 교회 새벽 아침 저녁으로 나오니까 막 하루가 어때? 일주일이 금방 가요, 금방 가요, 금방 가죠. 어디 가서 막 죄지을 시간이 있어 없어? 죄지을 시간이 없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요. 뭐 할 시간이 없어요? 뭐 한가하게 어디서 뭐 그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제가 원래 이번 주도 부산에 가 있어서 청소년 교육 받으려고 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못 가겠다 그랬어. 비행기도 끊어주고 뭐 다 끊어줬는데 제가 죄송하다고. 방황할 시간이 없어, 방황할.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제가 뭐 한가하게 막 그냥 할 일 없는 것처럼 그런 적 본 적 있어요? 하루라도 내가 제가 하루라도 한가하게 그냥 뭐 좀 뭐 좀 할 거 없나요? 그런 적 봤어요? 그런 역사가 없어 지금까지. 저는요 항상 지금까지 뭘 해야 될까 뭘 해. 오늘도 지금 거의 밤새도록 지금 그 전도지 만들다가 왔어 지금. 요즘에 막 밤에 잠이 안 와. 밤에 하도 막 할 일이 많아가지고 거의 한 며칠을 그냥 바로 새벽 기도라요. 아침에 좀 자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한가하게 막 여기저기 방황할 시간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달려가기도 바빠요. 그죠? 과거를 돌아볼 시간도 없어요. 과거를 자랑할 시간도 없어요. 믿음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날마다 달려가게 하옵소서. 과거를 자랑하고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를 묵상할 시간이 없습니다. 미래를 향해 준비하고 미래를 향해 기도하고 앞만 보고 전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은혜 달려가게 하옵소서. 전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달라질 줄 믿습니다. 6개월 후가 달라집니다. 1년 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3년 후가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5년 뒤에 우리는 더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강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지옥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거짓된 길, 이단의 길, 하나님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한번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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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를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비들고 따라합시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정답입니다. 나는 축복자가 될 것이다. 나는 간증자가 될 것이다. 나는 전도자가 될 것이다. 우리 가정은 구원받을 것이다. 이 지역은 구원받게 될 것이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큰 소리로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